자, 5번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은 제목 쓰세요. 지식의 상대적 속성이라고 쓰세요. 지식의 상대적 속성. 얘가 이제 글이 제목이야. 그럼 제목에서 잠깐 봅시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뭔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제목에서 지식은 바뀔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지식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스가 나오죠. 그래서 통념 반박글입니다. 여기다 쓸까? 미스, 통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벗이 나오면서 주제문 나와야 되겠죠. 주제문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주제를 밝힐, 그쵸? 객관성을 확보해줄 서포팅 장치가 나오겠죠. 기본적인 이제 독해 구조죠. 가장 흔한 독해 구조고요. 이 서포팅 장치는 뭐 통계 자료, 연구 결과, 유명 인사의 말, 아니면은 뭐 예, 사례. 여기서는 사례를 쓴 것 같아요. 사례를 써서 주제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글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글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의 순서. 글의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힌트가 되는 거는 네모 쳐놓으세요. 힌트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의 순서를 문제 풀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문장 넣기는 예 아니면, 여기 올소가 있죠. 그래서 예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1번이나 2번 요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왜 그런지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있는데 뭐 중에서 지속적인 잘못된 믿음, 통념이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주류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잘못된 믿음 중 하나가 뭐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럼 대자는 뭐야? 얘가 미스겠죠?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오해해왔던 것들이죠.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지식을 획득하잖아. 그 지식은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뭐뭐 적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적인이라고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과학적인, 이 얘기는 뭐예요? 과학과 관련된 이란 뜻이야. 도덕적인 이란 뜻은 도덕과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적인은 무엇과 관련된 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지식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립적이다라는 얘기야.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쵸? 사실의 기반을 두고 있고 중립적이다. 얘도 빈칸 준비해야 됩니다. 통념도 빈칸으로 잘 내니까.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문이 나오는 거죠? 주제가 뭐냐? 당연히 사실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와야겠죠. 이 얘기를 뒤집는 거니까. 우리는 알아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타임리스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초시간적인 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자 라는 얘기는 뭐야? 변함없이 사랑하자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타임리스는 변함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왜? 시간은 지나면 지남에 따라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없어. 시간은. 그러니까 타임리스는 변하지 않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얘기야. 여기 뭐 진화한다. 변화, 진화가 뭐야? 변화하는 거잖아요.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얘기야. 즉, 사실에 기반을 두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dependent on 어디에 달려있다죠.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너 하기에 달려있어. 이 얘기가 뭐야?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야? 상대적이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너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너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결국 지식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 의존해서 변화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얘기니까 역사에서 이 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야. 순간순간마다 변화한다는 얘기야. 매 순간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 사건에 대한 시간의 흐름이잖아. 시간이 흐르니까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순간순간마다 변화합니다. 지식은. 그리고 그 순간 1번 역사에서의 순간과 문화적 기준점마다 기준점에 따라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는 다 각색이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이게 뭐야? 문화에 따라서 어떤 지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사실에 기반을 두다 하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어떤 사회의 문화의 기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화의 기준점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니까 지식도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찾아라. 아, 자, 어떤 사회? 얘는 지식이죠.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의 기준점과 역사의 매 순간에 달려있다. 즉,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죠. 지식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수반합니다. 이거를 수반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필요로 합니다. 이상의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것을. 자, 이 인발문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는 determined는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사실이, 이때 사실은 지식이야. 그치? 어느 사실이, 즉, 어느 지식이 사실이고, 즉,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어느 지식이 거짓인지, 즉, 어느 사실이 거짓인지. 여기서 지식과 사실, 팩트는 같은 말이야.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만 얻는 것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라는 얘기야. 그 이상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이상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또한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이상의 것이 뭐야? 얘겠죠.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그 이상의 것이라는 얘기죠. 주어진, 기분은 부과된 또는 주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과된 의미, 주어진 의미, 어디에?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사실은 뭐야? 이 사실은 어떤 그룹에서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문화마다 역사의 순간마다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러한 지식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치? 아무튼 그러한 지식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세, 신이 중심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종교가 중심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천동설이었죠. 그치? 왜? 그게 뭐예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 역사의 한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 그때에는 우리 지식은 뭐였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우리 지식이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러한 알아내면, 여기 이제 예고 문장 끝에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기스가 있으니까. 기스가 있으면 무조건 앞 문장에 예를 받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알아내는 것 있으니까 뭐 문장 끝에 나오면 쉽게 풀 수는 있을 거야. 이러한 알아내면 뭘 포함해요? 평가하는 걸 포함한대요. 평가하는 걸. 투자를 평가한대. 돈만 투자하는 게 투자가 아니야.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투자는 뭐에 대한 투자겠어? 지식에 대한 투자겠죠. 어느 지식이 사실이고 어느 지식이 거짓인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 수반한대요. 그 투자, 지식을, 지식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다양한 구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구름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퍼더. 퍼더는 뭡니까? 발전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 왜? 더 나아가는 거니까. 더 이 지식을 더 나아갈지 그러한 의미, 그러한 지식이 가지는 의미를 더 발전시킬지 아니면 챌린지. 챌린지는 이 의를 제기하다야. 이 의를 제기할 건지, 그러한 의미, 그러한 지식이 틀렸다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그 지식을 계속 발전시킬 건지는, 어디에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그러한 의미, 지식이 가지는 의미를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도전할 건지, 즉, 이 의를 제기할 건지에 있어서 다양한 그룹, 왜 다양한 그룹이야? 역사,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룹이야. 그쵸? 다양한 그룹이 있을까? 문화마다 다양한 그룹이 있고 역사, 시간이 흐르면서도 다양한 그룹이 가질 수 있는 그 지식에 대한 투자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지식을 옹호할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챌린지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어떤 그룹이 자기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그쵸? 그런 거를 포함한 그 어떤 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이 되면 지식으로 받아들일 거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에 도전할 거 아니야.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룹이 가지는 어떤 지식에 대한 투자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했죠? 이러한 알아내면, 그러니까 이러한 알아내면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정황들을, 그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황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지까지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예를 보고서 앞에 있는 글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었어요. 한 시기가 있었어. 어떤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역사적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는 언제냐 하면, 자, 돌아왔네요. It 가주어 that 이하 진주어에서 가운데에 타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수동 형태다. 앞부분에 생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that 이하가 널리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적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그러 안 둥그러 평평해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평평하다고 할 때 상식은 알아도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할 거야? 뭘 말해야 돼? 상식은 국대의 상식이야. 국대의 상식은 지구가 둥근 게 아닌 거겠죠. 플랫하다, 평평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광활한 풍경 너머를 내다보는 어떤 누구라도 이러한 느낌이 뭐야?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느낌은 거절되어 확인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둥근지 아는데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내 상식으로 넓은 벌판에 나가서 광활한 벌판에 나가서 저 끝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 광활한 풍경을 보는 어떤 누구라도 그게 너 광활한 평양을 본다고 생각해. 내다봐. 동그래요? 평평해요? 평평하겠죠. 그치? 구시대 때는 평평하겠죠.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정말 평평한지 한번 보니까 전부 평평한 거 아니야? 그쵸? 평평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식으로는 그치? 내다보는 사람 이러한 느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은 거절되지 않은 거야. 지식으로 받아줬단 말이야. 왜? 그때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인된 거죠. 컨펌 확인되었다. 이러한 느낌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은 확인된 거죠. 그쵸? 왜? 직접 내다보니까 평평하거든. 그러나 뭐 할 때 지식 또는 사실 이건 뭔데? 지구가 그 위에 거 아닌 거죠. 그러나 뭐 할 때 과학적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 측정하는 지구를 측정하는 과학적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이 등장했을 때 이 얘기는 뭐예요? 등장했다는 얘기는 사회와 역사가 바뀌었을 때죠. 그죠? 사회와 역사가 바뀌었을 때. 왜? 지식은 역사적 순간이나 사회적 정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사회나 역사가 바뀌었을 때 지식 또는 사실은 지구가 플랫하다라는 사실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시 쓰여진다라는 말은 뭐야? 체인저블이죠.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 리리튼을 체인저블로 쓸 수 있어. 아니면은 언체인저블 쓸 건지 체인저블 쓸 건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바뀌어야겠죠. 그치?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역사마다 문화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